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포르쉐의 카이엔 E 하이브리드입니다. 몇 개월 전에 카이엔 쿠페가 우리나라에 출시하면서 카이엔 터보 쿠페하고 카이엔 쿠페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카이엔 시승기를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시승차를 찾았는데, 찾아보니 마침 또 공교롭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E 하이브리드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런 대형 사이즈의 SUV, 대형 사이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를 꽤 보여드렸었죠. 가깝게는 볼보 XC90T8 R 디자인이었었고, 뭐 인스크립션도 그 전에 보여드렸었고요. 또 링컨의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보여드렸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요거 다음에 이제 X5 452 새로 나온 그 모델 시승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을 대형 SUV에 집어넣는 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형 SUV에도 집어넣긴 하는데, 특히나 그런 체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체감하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대형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순수 전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 뿐만 아니라 커다란 덩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론 뭐 터보를 집어넣고 슈퍼차저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런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뭐 순간 추월 가속력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 모터가 더해져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전기 모터만의 파워? 그거는 대형 SUV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XC90T8이라든지 아니면 링컨 에비에이터 PHEV라든지 걔네들과 차이점은, 얘는 일단 기본가는 1억 16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얘도 옵션이 뭐 한 5200만원어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 이 칼라는 카레라 화이트 메탈릭입니다. 이것도 16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죠. 일반 화이트랑 블랙은 그냥 기본 그 스탠다드에 들어가는 건 추가 비용 없이 넣는 거는 이제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걔는 또 얘랑 다른, 이거보다 아마 좀 덜, 얜 더 두껍게 칠을 몇 번 더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PASM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310만원. 이건 뭐 제가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갔어요. 290만원짜리. 그리고 이거, 이제 이번에 3세대 카이엔이 나오면서 처음 들어간 기술인데, PSCB라고 기존에 있었던 PCCB, 포르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있었죠. 그거보단 이제 저가형, 많이 저가죠. 얘가 400만원 조금 넘으니까 가격은 3분의 1 정도인데, 얘는 암튼 포르쉐 서페이스 코티드 브레이크. 그래서 얼핏 봐서는, 지금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저 캘리퍼가 애시드 그린 컬러가 칠해졌죠. 저것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디스크 로터도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로터는 보입니다만 패드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그런 텅스텐으로 코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PCCB만큼은 아니지만 제동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런 내구성, 오래도록 갈 수 있는 내구성에도 도움이 된대요. 오늘 집사람이랑 얘랑 같이 났는데 놀고 있네. 암튼 옵션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거 말고는 지금 성능 향상적인 부분은 뭐 이 21인치 RS 스파이더 휠, 얘도 성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죠. 타이어는 지금 컨티넨탈의 프로 콘택트 TX고, 사이즈는 앞에는 285/40R21, 그리고 뒤는 315/35R21이에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얘는 또 주유구가 두 개죠. 주유구가 아니라 이쪽은 충전구는 그냥 열 수 있습니다만, 주유구는 여기서 눌러줘야 오른쪽 뒤편 주유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얘는 그리고 고급유라서 95론도 아니고 98이에요 앞모습인데, 3세대로 넘어온 카이엔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헤드램프의 각이 이쪽으로 더 촉 빠졌고, 얘는 그리고 PDLS 플러스가 들어가서,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밴딩, 라벨링, 어떻게 커브를 트느냐에 따라서도 그 깊숙이 비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4점,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그래서 신형이라는 걸 대번에, 어떤 이 헤드램프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여기 들어간 이런 4점식 헤드램프 형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밑으로 붙었고요. 모두 LED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센서는 이쪽에 자리 잡았고, 이건 전방 카메라.
얘는 엔진은 V6 가솔린 엔진입니다. 스탠다드 카이엔의 엔진. 엔진 커버에서는 그래도 변화를 준 게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런 테두리를 여기에도 애시드 그린을 쳐놨어요. 엔진 커버는 뭐 딱히 뭐 멋있진 않아요. 옆모습에서는 카이엔 쿠페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근데 카이엔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박시한 SUV는 아니었었던 터라 그리고 그게 3세대로 오면서는 좀 더 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카이엔 쿠페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얘도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2세대 958까지만 하더라도 좀 뭔가 좀 넙대대하고 옆에서 보더라도 이런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얘는 이 각이 생겼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테일램프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테일램프의 변화가 커서 충분히 일반적인 SUV보다는 스포티한 SUV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네. 창문을 좀 내려서 보여드리자면 아이 저리 가요. 길어요. 방해하지 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창문이 2열 도어가 2열 윈도우가 완전 아이 완전히 내려가진 않아요. 여기서 걸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도어 안에 흡착 마감은 다 잘 해놨고요. 아이 자식이 엄마한테 가. 그리고 도어 열어보면은 뭐 도어 형태 때문이죠. 네,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옆모습에서는 딱히 말씀드릴 건 없네요. 이 쪽창도 잘 뚫려 있고 카이엔 3세대 카이엔은 뭐니뭐니 해도 뒷모습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는데 테일램프 달라진 건 물론이고요 이 그래픽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LED를 갖다가 일단은 그 958에서는 아주 넓었던 면적이 넓었던 테일램프를 얇게 뺐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보시면 지금 방향지시등은 얇게 그었고 그리고 이건 브레이크 밟거나 후진 넣으면 들어가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새빨갛게 들어오죠. 그리고 후진을 넣어보면 예 후진등이 아마 밑에 하얗게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그럴 거예요. 이거는 신형 파나메라 에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 파나메라도 이 쭉 그어버린 후미등은 갖고 있지만 파나메라는 여기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형 나온 거는 쪼개진 걸 붙였고 근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미 합쳐져 있어요. 이게 뭐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디테일이 완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테일 파이프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트렁크 작동하는 소리 조용하고요. 캠핑카처럼? 아니 이건 안 되지. 아 여기 누울 수 있냐고? 얘는 안 돼. 좀 어두워서 공간은 확실히 이 면적은 카이엔 쿠페와 바닥 면적도 좀 넓은가 얘가? 근데 이 위에는 확실히 얘가 더 넓어요. 그래서 좀 더 짐을 세워 신는다거나 쉬운 예로 골프백을 실을 적에 좀 더 얘는 켜켜이 쌓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가 얘가 배터리가 이전 958 때 그 SE 하이브리드 카이엔보다 카이엔과 비교했을 적에 부피는 같지만 용량이 30%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다 배터리가 지금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바닥 트레이도 이거 안 열립니다. 이 보스 오디오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는 뭐 그냥 툴박스 정도만 있습니다. 아이 또 오셨네. 배터리가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게 2열 시트예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많이 솟아있죠. 그래서 카이엔 갔다가 차박할 그럴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예상은 됩니다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많이 솟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잘 드러나는데 예. 뭐 한 대략 여기 끝이랑 저 평평한 트렁크 바닥이랑 10cm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PSM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짐 실을 적에 누르면은 서스펜션 낮아지는 것도 가능하죠. 누르고 있어야 낮아집니다. 원터치가 아니었네 이거. 원래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낮추면 짐 실을 적에 성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주행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램프류는 지금 다 LED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 도큐멘트 밴드도 갖추고 있고, 아, 카이엔 이게 있었구나. 하이브리드, 카이엔 E 하이브리드의 2열 공간이고요. 지금은 제가 얘가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뭐 리클라이닝이라고 하기엔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건 가장 세운 거고, 누우면 요 정도 대략 뭐 한 10cm는 그래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이 앉을 때는 그래도 제법 눕히면 뭐 괜찮은 공간이고요. 얘가 2세대와 비교할 적에 사이즈가 소폭 변환 있습니다만 실내 공간은 지금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제 키는 178cm고 헤드룸 그렇고 뭐 레그룸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 넣는 공간도 상당히 좋고 2열 벤트 뚫려 있고요. 또 에어컨은 4존. 그리고 얘는 통풍 시트는 빠졌어요. 열선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고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들어가고요. C가 잭, 그리고 여기는 Z떨이죠. Z떨이가 들어가고 백포켓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시트가 이게 지금 일반 시트가 아니죠. 일체형이 들어가서 네 시야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으나 그래도 일체형 아닌 그 일반 시트보다는 좀 가리는 건 있고 그리고 또 집사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거는 카이엔에서 오프로드 핸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게 지금 2열 도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센터 터널에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도 그러니까 뭐 이 오프로드 핸들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SUV 같으면 저게 쓸모가 꽤 많잖아요. 카이엔도 오프로드 못 가는 건 아니고 해외 유튜브를 보더라도 꽤 많이들 가는 게 있는데 얘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SUV다, 포르쉐가 만든 SUV다 라는 걸 좀 과시하는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에 어찌됐든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쓸모가 많아요. 잡고 있으면 안심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쪽창인데 C필러가 좀 두껍긴 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단 그래도 낫죠. 뭐 절묘하게 아주 뒤를 바라보는 멋진 뭐 자동차 지나갈 때 쳐다보기 좋은 각도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도 이런 크레스트를 해놨고 이것도 옵션이고 이 가죽이 이게 지금 인테리어가 트러플 브라운인가 뭐 그래가지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선은 안 됐는데 2열 헤드레스트는 여전히 아주 단출합니다. 이건 뭐 근데 포르쉐가 갖다 써도 똑같고 아우디에서 써도 똑같은 그런 부품이어가지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기능적으로는 괜찮아요. 카이엔 E 하이브리드의 인테리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바깥에서도 봤었던 저런 애시드 그린 컬러의 속도계, 뭐 엔진 회전계, 그리고 또 저 밑에 이 전기 주행 가는 거리. 제가 이거 충전하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따가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주행하면서도 충전이 잘 돼서 그렇게 충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메뉴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5구 계기판은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여주는 메뉴가 좀 다른데 이거는 각종 오일류, 온도, 트립 컴퓨터, 지도, 랩타이머, 지포스 게이지, 그리고 부스트 보조 장치. 이거는 누르면 스포츠 리스판스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았죠. 카이엔도.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로 얼마나 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도 주행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뭐 바퀴에 회생제동 해가지고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한다든가 아니면 배터리에 있는 전력으로 바퀴 굴리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게 색깔 있는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얘도 이제 4륜이라서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브리드 보조장치. 이거 전기주행 가는 거리죠. 28km 갈 수 있다는 거고 오프로드 뭐 속도 제한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음성 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꽤 그래도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아주 현대차처럼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ACC도 여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는 퇴장! 그래서 여기는 후방 카메라를 볼 때 가장 도움이 되는데 파노라마로 볼 수도 있고 이건 협각이고요. 이걸 눌러야 달라... 어이구 사이드 예
아유, 이것들이 왜 위험하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메뉴 달라진 거 없고, 구성 달라진 거 없고요.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기 지금 파킹 어시스트가 있는데, 이런 버튼, 멍텅구리 버튼이거든요. 활성 안 되는데, 이걸 한 판으로 짜다 보니까 여기가, 얘는 그나마 이 시승차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뭐 거의 빈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옵션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꽤 많이 이 빈 버튼들이 생기죠.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일반 카이엔이라든지 뭐 카이엔 쿠페와 다를 건 없고요. 하긴 뭐 카이엔 쿠페랑은 요 그래픽은 다르죠. 카이엔 쿠페에는 쿠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실시 높이를 낮게에서 매우 높게까지 조절을 하면 이 차이는 약 80mm 정도, 8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스포트로 두면 낮아지고 또 고속으로 올라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타나는데 E파워는 말 그대로 순수 전기차,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가 또 있고요. 얘는 이제 뭐 완전히 맥시멈으로 가는 거고, 스포트는 그거보다는 좀 덜 푸는 거고, 하이브리드에서도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오토는 배터리와 엔진 간에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엔진의 성능 그리고 효율을 최적화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이 홀드는 배터리 충전량을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7km 전기로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배터리를 충전도 아니고 방전도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엔진만 돌려가지고 이 차지는, 그리고 엔진을 제네레이터 삼아가지고서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뭐 이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계속 엔진 공회전 시켜서 전력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픽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이것도 뭐 재미가 있죠. 컵홀더도 깊이 다른 거 두 개가 자리 잡았고, 센터 암레스트는 USB 포트가 없군요. 전부 다 C타입이네. C타입 두 개만 앞에도 있고요. 무선 충전 안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조절 여기서 하고, 또 이쪽에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가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서스펜디드 타입이에요.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모두 고무 마감. 됐다!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E 론치 컨트롤이 있죠. 얘가 그래서 배터리 전기만으로 시속 135km까지도 가속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번 E 론치 컨트롤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기 주행 거리가 지금 27km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받기를 22km 간다고 인증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게 해외에서는 33km, 44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행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론치 컨트롤. 네, 이 상태에서 E파워로 하고요. 그러면 0으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를 같이 밟으면 되는데 같이 밟으면 요 정도가 뜨죠? 그냥 E파워 모드로 둔 채로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 끝까지 밟으면 뜹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브레이크 밟은 채로 엑셀러레이터를 같이 밟으면, 네, 이 상태에서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 론치 컨트롤은 근데 실패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바로 반복할 수가 없고, 일반 론치 컨트롤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두고 ESC 식은 채로 정렬해서 브레이크 꾹, 엑셀레이터. 네, 카이엔 E 하이브리드 2열 시승기입니다. 좌회전. 제가 좀 전에 인스타그램에 적기로는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물론 얘도 패밀리 SUV라고 할 수는 있는데 포르쉐가 만든 티가 꽤 많이 나서, 무엇보다 이런 공간감, SUV로서 거주성이나 적재성 그런 거는 빼더라도 차의 주행 질감 자체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아, 얘는 그래도 많이 쪼였구나, 많이 단단하게 설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카이엔과 비교를 할 때 이 늘어난 배터리 무게 때문에 뒤에 느낌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좀 더 무게로 누르고 가는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2열에서는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런 건 또 처음 겪어보는데, 이 C 필러 뒤쪽,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쪽창 쪽에서
그래도 바람 소리가 제법 들어오네요. 지금 눈이 좀 날리고 있긴 한데 뭐라고요? 어? 붕어빵이나 먹어. 1열에서 신경 쓰였던 얜 그리고 확실히 이 RS 스파이더 이 휠 큰 거 있잖아요. 21인치. 이건 디자인적인 그리고 주행 성능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면은 한 인치 뭐 19인치 껴든 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타이어 폭 자체가 315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315에 앞에 285 이런 스탠스 자체적으로는 뭐 멋져 보일 수 있겠으나 뒤에서 볼 때도 막 뒷타이어가 그냥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승차감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노멀 세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댐퍼 감쇠력이나 이런 것도 일반 카이엔으로 치면 컴포트 상태이고 노면에서 근데 올라오는 이런 소리는 있으나 진동은 그래도 제법 잘 거르네요. 전에 카이엔 쿠페 탔을 적에도 그때도 2열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MLB 에보 플랫폼은 이전에 뭐 투아렉도 그렇고 그러니까 MLB 에보 플랫폼의 에어 서스펜션 조합을 쓴 폭스바겐 그룹 차들은 Q8이 있었고 투아렉 또 우루스는 노네로치 우루스까지 하죠. 근데 얘는 공통적으로 2열이 않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 진동 같은 건 상당히 잘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바퀴와 차체 사이에 있는 그 서스펜션 현가 장치들이 많이 흡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소음은 좀 있다. 이건 근데 카이엔 쿠페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꿨는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댐퍼 감쇠력이 단단해지는 게 바로 차이가 좀 제법 났었거든요. 재밌는 게 카이엔 쿠페 때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걔는 컴포트 상태에서도 일반 카이엔보다 좀 단단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특히 얘가 노멀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얘는 2열 승객 입장에선 하이브리드 모드보다 스포트로 뒀을 적에 이 서스펜션 느낌이 훨씬 좋네. 예, 아래에 움직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쭉 나가는 느낌이 얘는 지금 PDCC는 빠졌습니다. PDCC는 빠졌고 그 PASM만 들어간 건데 약간 제가 전에 그 벤츠 GLE450에서 EABC 그 기능 가지고 포르쉐 PDCC랑 차이가 걔는 컴포트를 위한 기능이고 얘는 좀 다이내믹을 위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시트 밑에 깔린 배터리 늘어난 무게 때문에 PASM만 넣고서 스포트 모드로 돌렸을 뿐인데도 이 질감이 달라져가지고 원태야 지금 좋지? 아유 얜 다 먹겠네. 아빠 좀 줘. 어? 아 참. 이게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거든요. 가족을 태우고 갈 적에 특히나 뒷자리에 태우고 다닐 때 SUV라는 구조상 움직임이 낮은 차들보다는 세단이나 웨건이나 뭐 해치백이나 이런 차들보다는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스포츠로 뒀을 때는 상당히 적어지고 최적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훨씬 차가 지금 이런 것도 뻑뻑한 서스펜션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탄탄해지면서도 그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좋을 때 이런 헛웃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도 그런 설정이네요. 이 정도면은 인스타그램 고쳐야겠네. 이 정도면 충분히 패밀리 SUV로 쓸 수 있을 수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스포츠성까지 더했으니까 예 훌륭하네요. 야 좋지? 뭐야 이 붕어빵 먹으면서 자네? 이 차 이름은 카이엔이야. 카이엔 한번 해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뭐야 하모니카야? 붕어 하모니카야? 피리를 불고 있네. 속도를 좀 올리니까 그래도 움직임은 생기는데 그래도 이 댐퍼가 잡아주는 게 꽤 있습니다. 단지 걸리는 거는 계속 저 바람 소리. 신기하네. 이게 뭐가
마치 저 충전구 캡을 연 것처럼 소리가 나서 보게 되는데 의외네요. 네, 이제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얘도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별도의 어떤 엔진이 깨어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래도 띵동 이런 알람과 함께 그리고 레디가 뜨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 모드입니다. E파워예요. 완전히 전기고 얘가 시속 135km까지도 엔진 깨어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녹색 구슬로 지금 전기로 가는지 아니면 저게 전기가 차지가 되는지가 저렇게 표시가 되고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보면 E파워 모드에서는 E모드에서는 지금 엔진이 안 깨어났기 때문에 이 타코미터는 계속 0이에요. 엔진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 충전이 제법 빨리 됩니다. 이 정도면은 집에 특별히 어떤 특히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 충전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공동으로 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눈이 내리고 있어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기존 그런 뭐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들과 다르게 포르쉐 SUV니까 산길을 좀 달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바로 스포트로 뒀고요. 뒷자리에서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컴포트 하이브리드 모드 때의 서스펜션보다는 푸트로 두고 달릴 적의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엔진은 기본형 카이엔에 들어가는 것, 그 340마력짜리 그 엔진에 배터리 모터를 더해서 합산 출력은 한 460여 마력이 넘죠. 467, 460 몇이죠. 이런 데서는 모터 배터리 파워가 1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초반 가속할 때만 그런 좀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근데 뭐 포르쉐가 늘 얘기했던 게 우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집어넣은 게 어떤 뭐 효율성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런 다이내믹한 파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터라 대형 SUV이지만 확실히 2체급보다 차는 작게 느껴진다가 첫 번째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맞물린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PDK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 의지에 잘 부합해요. 엔진 회전을 최대한 그래도 고회전까지도 쓰면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부분은 모터 배터리가 개입할 때 이게 개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넘어갈 때 느낌도 지금 스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트에서는 근데 확실히 이런 늘어났다가 잡는 느낌이 짧아요. 짧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탁 잡는 이 느낌은 뭐 폭스바겐 그룹 그 에어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거에다가 포르쉐가 더 좀 날카롭게 가다듬은 게 아닌가. 안쪽을 바라볼 때 느낌은 이럴 때 확실히 덩치가 느껴진다기보단 엉덩이가 빠지는데 이건 그리고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배터리 무게 때문에 늘어난 배터리 무게에서 오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뭔가 좀 무거운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횡으로 벗어나는 그런 언더스티어가 아니라 언더는 언더인데 밑에서 그냥 뭐가 땡기는 듯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쪽에서 확실히 땡겨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가서 전에 투아렉적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고속보다는 저속에서 확실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회전 반경을 좁혀줘가지고 얘는 근데 회전 반경 좁히는 거는 사실 뭐 저속에서 그렇게 유턴할 적에 크게 느끼진 못했지만 고속에서는 좀 더 민첩한 느낌?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뭐 911도 마찬가지지만 림의 직경도 작고 이 림의 두께도 가늘어서 이거 역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차가 좀 더 컴팩트하게 내 덩치보다 더 작게 느껴지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카이엔 쿠페도 상품성 좋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카이엔 E 하이브리드는 2열에 누구를 태우고 다닐 적에는 충분히 패밀리 SUV로 쓸 수 있는 그런 주행 질감, 승차감을 갖고 있고 근데 또 운전자가 맘먹고서 좀 내몰아치면 그럴 때는 또 차가 엇박나지 않게 잘 잡아주거든요. 잘 따라와 주기도 하고
적어도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피드백은 되게 일관되고 정확해가지고 뭔가 뒤를 아예 그냥 날릴 걸 생각을 하면서 타는 그런 대형 SUV가 아니라 911만큼은 아니어도 얘도 그냥 그립을 만들어가면서 그 그립대로 타야 될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엔 e-하이브리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 지금도 보면 유리도 넓어서 소리가 안 나는데 예, 이게 어느 순간 브레이크 한 3cm 정도 밟고 나면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예민한 사람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느 대형 PHEV SUV와 비교할 때 뭐 한 두 계단 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무려 이제 3세대에 거치면서 거의 한 20년 됐죠. 근데 이번에 신형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원가 절감한 것들이 눈에 덜어 띄어가지고 눈에 띄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기어노브 주변에 한판으로 짠 버튼들 그리고 또 아우디와 공용하는 게 확실해 보이는 저런 2열 암레스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런 도어 버튼 그리고 공조장치 2열 공조장치 버튼 그런 게 아쉬운 거고 성능적인 부분은 근데 올라간 게 확실해가지고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단지 어떤 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차가 성능은 카이엔 S 이상이죠. 470마력 정도니까 얘가 지금 보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아서 순수 전기주행 가는 거리가 22km지 제 생각엔 뭐 한 30km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도심에서는 더욱더 이런 전기차로서의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 플러스 뭐 소소한 하이브리드 차 혜택 같은 것들 그때 카이엔 터보 쿠페 탔을 적에도 터보 쿠페보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카이엔 쿠페가 더 낫다 카이엔 쿠페에다가 뭐 한 2,500만원 옵션 넣으면 꽤 스포티한 그런 룩과 성능도 카이엔 쿠페 전 나무랄 데가 없었거든요. 340마력짜리여도 충분했었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그 힘이 뭐 한 120마력 더해졌기 때문에 제로 백도 5초니까 그리고 또 이 론치 컨트롤도 있어서 그것도 재밌죠. 뭐 빠르진 않지만 네 이상으로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